자, 16번 궁금한 거 없지? 이건 하나 알아야 돼. 인플루언스는 철저하게 맞는 거야, 저거. 아이고, 자, 인플루언스는 아, 이게 철자가 없네. U-E-N-C-E 이 자체가 뭐다? 타동사하고 뭐랑 같은 거야? Affect라는 동사랑 같은 거야. 그치? 얘도 타동사야. 여기 얘도 타동사. 타동사하고 얘하면은 뭐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Effect. 얘는 품사가 뭐가 있어? 명사. 영향, 결과. 얘는 뭐가 있다? 명사, 영향, 결과 있고 얘도 뭐야? 명사 있지? 똑같이 영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인플루언스랑 어펙트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얘네를 이제 수거로 만들 수가 있잖아. 수거. 해부 동사 써가지고 해부. 그 다음에 on 또는 어가 오고 주로 여기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effect, on.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nfluence, on 이런 식으로 써. 알겠지? 표현 자체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동사할 때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동사처럼 느껴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럼 effect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초래하다. 알겠지? 동사 따로 정리해야 돼, 저거는. 알겠지?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거야. 얘가 밑줄 그어져서 혹시 얘를 바꿔주는 문제, 또는 얘가 밑줄 그어져 있으면은 얘로 바꿔주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법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대조해가지고. 이해 됐지? 자, 17번. 됐지? 18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19번. 됐고. 자, 20번. complain. 자, complain은 about 말고 모두 쓸 수 있어. 전치사. 그치. of 쓸 수 있어. 조심할 거 하나야. 제발 포 쓰지 마. 알겠지? 포 쓰지 마. 이쪽에다 살짝 예문 하나 적어볼까? 단순하게 complain for the price. 그냥 해석해봐, 직역해봐. for가 대하여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그 가격에 대하여 불평하다, 어때? 괜찮잖아, 그치? 근데 for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for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배웠잖아. 뒤에 사람이 오면 주로 뭘 쓴다? 누구누구에게 불평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 됐어? 자, 21번. 21번은 join 하면은 이거 하나 떠오르면 돼. join us. 옷 상표 이름 있잖아, 브랜드 이름 있잖아, 그치? join us 이거 떠오르면 되잖아. 이거 하나 떠오르면 되잖아, 그치? 자, 동의어합시다. join하고 동의어가 뭐야? take part in 명사. 이렇게 항상. 알겠지? 이렇게. 뭐가 있어? 자주론에서 나왔잖아. participate. 그냥 노란색 막 적는 거야, 나는. participate in 명사. 이렇게 항상 붙여서. 붙여서. 알겠지? 동의어. 책이 다 있는 거야. 알겠지? 책이 다 있는 거니까. 자, 22번 넘길게. 23번 됐지? 24번 됐고. 25번 resemble 타동사 지울게. 자, 26번 해줘.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 무조건. 26번 할게. 자, 보기 봐. 뭐가 나왔어? lie랑 lay. 항상 나오면 이렇게 적어. 수업시간에 배웠잖아. 얘가 뭐다? 자동사. 얘가 뭐다? 타동사. lay, lain. 얘는 laid, laid. 변화 형태 적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동사잖아. 그럼 뒤에 뭐가 오면 돼? 명사 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렇게. 그리고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두 번째, 얘는 주로 그럼 뒤에 뭐가 많이 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반대로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인은 뭐다? 자동사야. 그치? 자동사, 나는 할 때 자동사라고 하면 그냥 그 1형식이라 생각하면 돼. 내가 타동사라고 하면 3형식이라 생각하면 되고, 2형식, 4형식, 5형식은 따로따로 불러줄 거야. 계속 똑같이. 알겠지?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얘는 be a lane. 무슨 태? 수동 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시험 담보선님이니까. 얘는 타동사니까 뭐가 돼? be late. 아이고, 레이가 아니지. be late가 되고, 수동태니까. 수동태 원래 배웠니? 정확하게? 문법 시간에 따로? 기본만. 잠깐만, 이쪽으로 와. 탐이 저 자동차를 고쳤습니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능동태 표현이잖아요. 그치? 자,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서 동사를 뭘로 바꾸고? BPP로 바꾸고, 원래 있던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 표현이잖아요. 그치? 그럼 the car가 주어고, was repaired가 합쳐서 뭐야? 동사 수동태고, by 탐은 무슨 구? 전명구. 일명 뭐가 돼? 쓰레기가 되잖아. 그치? 그럼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지울게. 수동태가 되면, 그럼 바꿔 말하면은, 수동태가 되면은 문장이 끝났다, 이어진다. 끝났다야. 수동태가 뒤에 오면은 뒤에 아무것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볼게. 라이가 자동사잖아. 그치? 뒤에 아무것도 와, 안 와, 원래 솔직히. 안 오는 거지. be laid, 수동태지. 그 뒤에 아무것도 와, 안 와. 안 오잖아. 근사치로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라이랑 같은 거야. 왜? 뒤에 아무것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됐어? 그럼 보기 보자마자 몇 번 틀려? 뒤. 지우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그럼 문장 하면 되잖아. the book이 주어고, blank가 open, 형용사고, on her lap, 전명구. 묶어주면은 동사네. blank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정답 몇 번? C. 이렇게 고르면 되지. A번 고르면 안 되고, 투부정사니까. 알겠지? 투부정사니까. 그래서 얘는 자동사라서 뒤에 뭐도 와도 돼? 형용사가 와도 되고 부사가 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 1, 2형식이 다 있어서 그래. 알겠지? 근데 얘랑 얘랑 비교하는 문제는 이것만 보면 될 거야, 거의. 알겠지? 이것만 봐. 이게 딴 거 보지 말고. 됐어?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27번. think ing야. 계속해서 몸마다. think on도 돼. think on ing야, 보통. 이렇게 on 생략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28번. remember. 넘길게. 29번. 최근에 국민대에서 나왔어. 어플로자이즈 뭐다? 사과하다. 사람이니까 to 쓰고, being 동명사니까 for 쓰고. 네, 끝. 전치사, 자동사. 30번 participate in. 오케이? 넘길게. 그러면은 31번 resemble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전치사 뒤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래서 이거 못 하놨구나. is remembered 하게 되면 수동태지. 수동태가 되면 문장이 끝난다, 이어진다. 끝난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부사류. 부사류. 뭐든 품사가 뭐야? 명사. 명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답은 몇 번? A번. 자, resemble 동의어가 뭐야? 책에 적혀 있잖아, 문법 책에. take f
터. 책에 적혀 있을 거야. 네 자리를 찾아봐. 그렇지? 안 적혀 있네? 이제 책에 안 적혀 있다. 적어라. 그래서 보기에 애프터가 들어간 이유가 테이크 때문에 그래. 테이크 애프터 때문에. 알겠지? 자, 32번. From is to 부정사. From is to 부정사. 됐어? 너 되게 잘하네. 찍는 거 오전반 가서 찍어야 되나? 찍는 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주말반 친구들 때문에 촬영하는 거야. 유튜브에 올리려고. 자, 33번. Delay ing. Delay ing. 동의어가 뭐가 있지? 그치, 지금 나와 있었던 postpon ing. 뭐가 있었던 put off ing. 책에 다 같이 있을 거야. 미루다, 연기하다. 내가 어떻게 읽었어? delay ing 이렇게 읽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되도록이면 to 부정사 목적어는 want to 부정사, would like to 부정사, promise to 부정사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될 거야. 한 번만 읽지 말고. 동명사 목적 어떻게 읽어야 돼? delay ing, 그러니까 뭐 postpone ing, put off ing, 뭐 dislike ing, discontinue ing, stop ing, kick ing 이런 식으로 붙여서 enjoy ing, finish ing, involve ing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읽는 게 가장 좋아.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계속. 34번 이거 무슨 동사? 형식, 감각.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 알겠지? 넘겨도 돼? 35번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나오는데.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뭐가 나왔어? rise랑 raise.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얘는 rise, rose, rise. 얘는 raised, raised. 따라서 얘는 자동사니까 뒤에 명사 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얘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그치? 똑같잖아 얘랑.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주로 뭐가 나온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로 올 거고. 근데 얘는 반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자, 라이즈는 자동사라서 비 리즌 수동태 표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be raised는 얘는 수동태가 되면은 수동태가 되면은 수동태가 가능하고 얘는 근사치로 뭐랑 같다? rise랑 같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같다. 이런 식으로 근사치로 같다. 어디가 같다? 뒷모양이 같다. 알겠지? 뒷모양이. 그러면은 일단 라이즈냐 레이즈냐는 어딜 먼저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 뭐가 나왔어? 그리고 셀러리즈 더 플러스 명사. 명사 있잖아. 그치? 그거 지워. 몇 번 하고 몇 번? 지우고 아까 했지? postpone ing 정답 T. 얘랑 얘 때문에 정답은 T야. 그리고 너네는 복습할 때 여기만 봐. 다른 거 보지 마. 알겠지? 지금은 안 배웠잖아. 다른 거 안 배웠잖아. 그치? 여기만 봐. 이것만 봐도 지금 많아. 할 거 많잖아. 뭐 이거를 분석하면은 그 회사는 얘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이 와서 이게 동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동명사 목적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만 잘 봐. 알겠지?
이것만 봐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잖아. Tiny due to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 때문에. Poor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아니야? 편입에서는? 그치, 형편없는, 안 좋은, 이렇게 봐야 돼. 안 좋은 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혹시 하얀색으로 한 부분 너네 따라 보지 말고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묶어준 것만 잘 봐. 알겠지? 36번. 여기는 이것만 보면 되겠지? 여긴만. 에리어에다가 따로 밑줄 긋고, 뜻이 지역이니까 이거 뭐가 돼? 장소, 장소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주어가 뭐야? 프리, 단수, 복수. 단수, 단수니까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나 ES. 그래서 답이 그래서 C번. 알겠지? S나 ES, 단수니까. 여기 됐어? 37번. 이제 묶어줄게. 얘랑 얘만 보면 되겠지? 어고까지. 그치? 과거니까 뭘 쓴다? 동명사. 그럼 질문할게. 비버는 왜 안 돼? 비버. That, I, will은 왜 안 돼? will은 뭐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조동사는 뒤항사 뭐가 와야 돼? 뭐가 왔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알겠지? 너네가 배웠던 remember랑 forget은 수업 시에 당연히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처리한다고 배웠는데 독해하거나 다른 문법 문제 풀 때 대절 쓰는 것도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보기를 넣은 거야. 알겠지? 38번. 뭐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알겠지? 여기만 보면 돼. 풀어브 몇 형식 동사? 2형식 판명이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효용사 내지 투부정사. 효용사 내지 투부정사. 같이 배운 동사가 뭐야? turn out. 이거 전에 같이 배운 게 또 뭐가 있어? seem. 또 뭐가 있어? appear. 같이 묶어주면 되잖아. 네 가지는 똑같잖아. 용법이. 그치?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 내지 명사. 또 뭐가 온다? 투 부정사. 투 부정사. 이렇게. 이게 됐어? 39번. seem 투 부정사. seem 투 부정사. appear 투 부정사. seem 투 부정사. 자, 심동사는 앞에 무슨 주어도 쓸 수 있어? 가주어, 쓸 수 있지. 그치? 그건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대절이 와야 돼. 심동사만 좀 정리할게. 중요한 동사니까. 심동사가 나오면 먼저 어딜 본다? 앞을 봐야 돼. 주어가 왔을 때 일반 주어가 오면은 뒤에 뭐가 와? 투부정사나 형용사 내지 명사 보호가 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앞을 보니까 뭐가 와? it이 왔어. it. 가주어 it이 오면은 뒤에 뭐가 와야 돼? that 주어 동사라는 뭐가 와야 돼? 진주어가 와야 돼. 나중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너네가. 알겠지? 무조건 투부정사가 아니야. 주어가 가주어 it이 나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that 절이 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seem은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지. 그치? 절대로 얘는 무슨 모양이 되면 안 돼? be, seemed.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심동사는 투부정사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알겠지? 투부정사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알겠지? 투부정사에서.
한번더 나올 거니까 그때 좀더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D번 보기 있지, 투 히어링 이거 쓰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는 제발 여기다가 뭘 쓰면 안 된다는 거. 투부정사의 반대 개념이 항상 누구야? 상대 개념이 ing야. 또는 to ing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투부정사를 쓴다? 그럼 반대로 동명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개념이야.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형용사의 반대 개념이 항상 뭐야? 부사잖아. 여기다 부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시험 문제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문법 공부는. 이해되겠지? 40번. 이거 하나만 봐. 이게 포인트야. 여기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그니까, to. 충분하다. 그치, 충분하다. 여기 됐어? 다음 거, 41번. 됐어. come easy, 쉬워지다. come easy, 쉬워지다. 너네는 책, 문법책 다 있니,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적어. 페이지 26페이지라고. 페이지 26. 페이지 2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이형식 동사 쭉 정리해가지고 형용사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 come easy, come true, go blind, go bankrupt 이런 것들. 걔는 수거로 그냥 읽어. 알겠지? 수거로 읽어야 돼. 수거로. 왜냐면 come 하면 우리 항상 뭐가 좀 먼저 떠올라? 오다가 떠올라서 그래. go 하면 뭐가 떠올라? 가다. 이런 식이 떠오르잖아. run 하면은 달리다. 근데 독해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운영하다. 이런 식으로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2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수거로 그냥 한 번씩 읽어봐. 심심할 때. 그냥 사진 찍어서 핸드폰 보면서 해도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수거로 좀 봐. 수거. come easy. 뭐 come true, come lose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fall asleep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un short of 무엇이 부족하다. run wild 제멋대로 잘하다 이런 것들은 수거로 기억해서 보는 게 좋아. 수거로. 42번 consider ing. consider ing 이렇게 말. 알겠지? 43번 attend 뒤에 Oxford University가 뭐야? 대학교니까 참석해야 되겠지? 44번 이거 해야 되지. 괜히 지웠네. 자, 보기만 봐. 보기에 봐서 무조건 안 되는 거 몇 번? 그치, 10번인지 안 되는 거 알겠어? B reason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자, 그럼 봐봐. A번하고 B번, D번이 있단 말이야, 그치? 보기라고 봐야 돼. rise는 현재야, 그치? 시제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is raised는 현재고 뭐야? 단수. 얘는 과거지? 그치? 어딜 먼저 봐야 돼? 블랭크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얘는 뒤를 먼저 봐야 되잖아, 그치? 블랭크 다음에 next year 있잖아, 그치? 가로쳐. 내년에 이런 말이야. 시점부사야. 그 뭐야? 그 블랭크 뒤에 아무것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몇 번에 틀려? 그치, D번에 틀렸지. 얘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하잖아, 그치? 남는 건 뭐야? A번 아니면 B번이야, 그치? 얘는 뭐가 같다고 했어? 내가 뒷모양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차이점이 뭐야? 복수냐 단수냐 이 차이점이잖아. 주어가 뭐야? 텍스.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단수면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나 ES. 단수 동사.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는 문제네, 그치? 굳이 따지면은. 그 정답 몇 번이야? B번. 이게 한양대 기출문제 거야, 내 기억으로는. 다 A번 골라서 많이 틀리는 거야, 학생들이. A번 골라서.
이해됐어?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44번. 자, 이거 이해됐지? 어. 또 나왔어, 이거? 다 그냥 10원이지?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이렇게 묶어주면 돼. 아. 두 번째 힌트. 여기 came. came에다가 밑줄 거. came 무슨 동사야? 과거지. 현재 과거, 과거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될까? 과거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보기에서 과거 동사는 C번 아니면 D잖아. 그치? 블랭크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과거. 이렇게. 46번. try, 투부정사. 그 다음에 avoid, ing. 이렇게. C. 이렇게. try, 투부정사, avoid, ing. 같은 실수를 make,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지? 근데 try, ing는 무슨 뜻이야? 시도삼아 뭐뭐 해보는 거잖아. 그치? 노력해야 되겠지, 이거는. 그치? 47번. 덩어리가 여기라 그랬어. 푸는 방식은 두 가지야. 자, 프로펄리는 품사가 뭐야? 부사. 그럼 부사가 있으면 뭐로 바꿔준 문제가 나온다? 형용사. 뒤를 봐. 명사, 형용사 없잖아. 그치? 그럼 어딜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뭐가 있어? is. 항상 몇 형식? 2형식. 이렇게. 두 번째. and야. 그치? and면 여기가 뭐야? a. 여기가 뭐야? b. 무슨 구조? 병치 구조. 그 타임리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얘도 뭐가 돼야 돼? 형용사.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명사 뒤에 뭐가 붙으면, li가 붙으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다른 것보다는 friendly, 그 다음에 costly, orderly, lovely, 하나 더 지금 나온 timely. 다섯 개만이라도 외워. 다섯 개만이라도 제발. 다 더 많어. 더 많은데 다섯 개만이라도 외워. 문법에서 이 다섯 개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 아니, 문과는 더 많이 외워야 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만이라도 좀 외워. 선생님 이것도 많아요. 그래 줄여줄게. 네 개만이라도 외워. 네 개만이라도. 외울 건 외워야 돼. 최근에는 orderly가 나온 적 있어. 뜻은 다 알지? costly는 뜻이 뭐야? 값비싼, 손실이 큰. orderly는 정돈된, 질서 있는. 나머지는 쉽지? 48번. 쉽잖아. object to. 49번. were appeared. appear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태 파트 가면 더 다시 한번 배울 거야. 배울 건데 지금 너 우리들 머릿속에는 일단 첫 번째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occur. 그다음에 존재하다, exist. 나타나다, 사라지다, appear, disappear.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얘네들을 문법 문제에서 만나면은 어딜 먼저 봐야 될까? 앞을 봐. 뭐가 왔는지 봐. 비동사 할 때 be. 비동사 할 때 be는 is, are, was, were. 그 다음에 to be도 되고 being도 되는 거야. 뭐도 돼? been도 되는 거야. been. 알겠지? been.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잖아. have been pp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d를 봤는데 뭐가 붙어 있어? ed.
ED, ED. 이게 무슨 태야? 수동태야.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지? 이런 문제가 땡큐 문제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다른 애들 틀리게 되려고. 그렇잖아. 같은 과 애들끼리 시험 보는 건데 앞뒤에 있는 애가 나랑 같은 과 지원한 애들이야. 뭐 학사도 있겠지만은 일반 학사가 같이 있겠지만은 걔네가 못 봐야지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 틀린 거야. 그 수동태 가면 더 배울 거야. 몇 가지 더 나올 거야. 그때 더 추가시키면 돼. 알겠지? 하나씩 하나씩 추가시키는 거야. 자, 50번. 디펜드는 뭐야? 디펜드 하면 뭐가 떠올라? 디펜드 온 명사 이렇게 떠올라야 돼. 디펜드 온 명사야. 알겠지? 허가 뒤로 가야 되겠지? 51번. 이제 쉽지? 레이트 자타. 레이드 자타 자야타야 타. 나오는 품사가 뭐야? 부사. 알겠지? 틀려도 돼 지금. 뭐 어때? 지금 뭐 시험 좀 보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동사 뒤에 다운, 업, 오프, 어이. 얘는 품사 뭐로 본다? 부사로 보는 거야. 알겠지? 부사로 보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로 바꾸라는 거야. 과거 라이의 과거형 레이로 바꾸라는 거야. 알겠지? 예문 하나 더 적어줄게. I laid down the base. 나는 꽃병을 내려놓았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나는 꽃병을 내려놓았다. 자, laid 자동사 타동사 레이의 과거 타동사. 다운은 품사가 뭐야? 부사. 그럼 더 베이스가 뭐가 돼? 명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지? 그치? 헷갈릴 수 있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나중에. 알겠지? 여기? 그 내가 놓여졌다잖아. 누군가에 위해서. 그게 상관은 없어. 이거 이해됐니? 다른 친구들? 다 이해됐어? 자, 밑에 거 52번. 쉽지? 어라이브 자동사. 53번 디스커스 어바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what부터 여기까지가 what절이라는 명사절이야. 명사절은 무슨 역할? 명사 역할. 이게 그러니까 디스커스에 대한 얘기가 무슨 역할이 되는 거야? 전체가 목적어 역할이니까 about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54번. 예지, 얘 때문에 뭐가 와야 돼? 투셀로 바꿔주는 거지, 이 부분. 55번. 어프로치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투 쓴 뒤에 명 목적어 앞에 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질문할게. 이때 어프로치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이때는 투를 써. 뭐뭐에 대한 접근. 배웠지 수업 시간에. 했지 문법 시간에. 예문에 있을 텐데. 아닌가? 이때 어퍼러치는 명사야. 그래서 투 써도 돼 이때는. 알겠지? 조심해야 돼 나중에. 함정 문제로 나와. 함정 문제로. A에 대한 접근법 접근 이런 말이야. 56번 됐고 57번 됐지. 수동태 불가. 58번 turned out. turned out. 몇 형식? 2형식. 뒤에 뭘 쓴다? 형용사. 59번. 59번은 해석을 해야 돼.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스탑은 스탑이 문법 문제로 나오면 뭐밖에 안 물어봐. 동명사를 쓸 거냐,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쓰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야. 그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얘는. 알겠지? 하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스탑 투부정사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는 거지. 그치? 얘는 한다, 안 한다? 한다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얘는 주로 무슨 개념이야? 나쁜 거야. 친구 괴롭히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담배 피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하고 있잖아. 그치? PC방 가는 걸 부모님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도 우리 가잖아. 그치? 그런 개념이야. 알겠지? 스탑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그치? 그건 좋은 거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보통 플러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로. 알겠지? 주로.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인자하게 부상을 입으냐?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쌩까야 돼? 도와줘야 되겠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건 뭐다? 스탑, 투부정사.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해석이 필요해.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야? 항상 바꿔주는 문제야. 바꿔주는 문제. 알겠지? 나쁜 걸 하기 위해서 멈춘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거 자체가. 대학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못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짜 예문에 항상 이거잖아. 스타트 스모크. 이거는 내가 봤을 때 99% 틀린 예문이야.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는 건 말이 안 돼. 그치? 그건 담배를 핀다라는 거잖아. 그치? 대학교에서 담배를 피라고 권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나오면 거의 뭐다? 99% 틀린 예문이야. 알겠지? 문장 뭘로 바꿔야 돼? 스탑 스모킹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몇몇 학생 오해하는 게, 그러면은 스탑 투부정사는 무조건 틀린 거가 아니야. 알겠지?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쟤도 나올 거야. 잘 판단해야 돼.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60번. 얘는 여기서부터 내가 분석을 해줄게. 자, when 접속사, he 주어 graduate가 뭐야? 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자, graduate를 읽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from 대학. from 대학. 뒤에 뭐 나왔어? college, 대학이 나왔지. 그건 따라서 얘가 여기다 뭘 써야 돼? from 적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할 때. 자, he, 그는 will have to decide. 합쳐서 이게 뭐다? 동사. decide. 타동사. 결정하다. 무엇을? whether. whether가 나오면은 도키한테 배울 거야. 지금은 whether A or B를 배울 거야. 알겠지? whether A or B. to continue가 A고 or에 동그라미 치고 C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to가 생략된 B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구 목적어야. 그래서 내가 인강을 그 3월 달에 온 친구들은 인강을 넣어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명사구.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알겠지? 구, 절 좀 보고 오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알겠지? 즉, 그의 공부를 계속할지 또는 직업을 찾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A번. 문제는 쉬워. 알겠지? 근데 이 문제를 나중에 시험장 가서 풀 때는 지워도 되지. 원래 뭐부터 봐야 돼? 밑줄부터 보는 거야. 문법 시간에 배운 동사가 있는지, 틀린 표현이 있는지를 한창 먼저 봐야 돼. 그래야 문법 시간에 배운 동사잖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from 대학. from 대학. from 없이 대학이 나왔으니까 그냥 답 A번 고르고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면 돼. 알겠지? 시간 아껴야 되니까 문법에서. 자, 61번. 밑줄부터 쭉 보는 거야. 그치? 밑줄 봐. A번. sit. 나왔잖아.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명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면 되잖아. 그 다음에 B번에 it. 아직 모르잖아. 봐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C번. happen. thank you. is. ed.
정답 C 하고 넘어가는 거야. 다음 문제.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애프터 전치사, 전치사 뒤엔 주로 뭐가 나온다? 동명사. 앉은 후에 put some time, 얼마 동안 you are put, 너의 발이잖아, 그치? 발, 그러니까 한쪽 발이야, 알겠지? put, feet잖아, 그치? 한쪽 발로 앉은 후에 그것은 뭐야? put, 그치? 그 발은 느껴진다, 어떻게? 멍해진다, 이런 말이야. 필 몇 형식? 2형식, 감각동사. 넌 뭐 이거는 멍한이라는 뜻이야, 멍한. 외우지 마, 알겠지? 외우지 마, 이런 것들. 밑줄도 없잖아, 왜 외워? 자, when, 뭐 했을 때, 이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say 몇 형식? 3형식. 이게 무슨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야, 알겠지? 끈타벼, 직접 화. 쉽게 말해, 여기 뭐가 생략됐다? 접속사 대. our pot is asleep. asleep 배웠지? 문법 시간에 나왔잖아, 한번. 어디서 나왔어? pot asleep에서 나왔잖아. 잠이 들다, 몇 형식? 폴 어슬림 몇 형식이야? 2형식이잖아. 2형식 동사는 다 뭐가 대체 가능해? 2형식의 대표 동사가 뭐야? 비동사야. 모든 2형식 동사는 비동사가 대체 가능해. 이게 이즈 어슬림도 잠이 들다야, 그냥. 알겠지? 무조건 폴 어슬림만 되는 게 아니라 이즈 어슬림 해도 상관없는 거야. 모든 2형식 동사는 뭐다? 비동사가 대체 가능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발이 잠이 들었다, 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되겠지? 자, 62번. 항상 밑줄부터 보는 거야. 자, so smoothly, 부사지, 그치?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형용사?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B번, no need for. 배운 거 없잖아, 이거는. 그치? C번, lay down, lay. 자동사, 타동사 구별해야 되겠네. 그치? 자, D번은 effortlessly. 품사가 뭐야? 부사. 뭘로 바꿔준 문제? 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돼, 문법 문제는. 얘는 밑줄로는 모르잖아. 그치? 앞에서 또 판단해야 되겠지. 그 땅은 느껴졌습니다. 동사. 나왔잖아. 그치? 몇 형식이야, 먼저? 2형식. 뒤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 명사, 아, 형용사, 전치사, 명사지. 그치? 얘가 품사가 뭐야? 부사잖아. 정답 몇 번이야? A번. 이게 포인트잖아. 여기서 so의 동그라미, that의 동그라미 배웠지? 기억나지? 중고등학교 때 so 대꾸문 지겹게. 너무나 무엇무엇해서 무엇무엇하다. 땅은 너무나 부드럽게 느껴져서 그녀는 no need, 어떠한 필요성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포, 뭐에 대해서? 매트리스에 대해서. 하고 여기까지가 문장 끝난 거야. 됐지? 자, see, lay down이야. lay야, lay. 자, 얘는 조심해야 돼. lay의 과거형도 되고 타동사 lay의 현재형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시제가 뭐야? 과거. 과거야. 얘는 뭐야? 과거야, 그치? 뭐의 과거야? 자동사 lay의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어? 명사가 없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leep, 잠이 들다지. 잠 들다, 몇 형식일까? 1형식이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왔어? 부사. 됐어? 그리고 근데 어떻게 또 풀어야 되냐면은, 얘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부사지. 뭘로 바꿔서 문제? 형용사야. 이때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데 뒤를 봤는데 끊겼어. 끊겼어. 그럼 어딜 봐야 돼, 이제는? 앞을 봐야지. 형용사인데 앞에 내가 알고 있는 1형식 동사가 나오면 이건 맞아? 틀려? 틀려. 뭐로 바꿔? 부사. 부사가 왔는데 앞을 보니까 몇 형식이 있어? 2형식. 틀려. 뭐로 바꿔? 형. 그러니까 부사잖아, 그치? 앞을 봐. 뭐가 왔어? 필. 배웠잖아, 2형식. 그치? 문법 3월 9일 첫날에 배운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떠올라야 돼. 2교시 때 배웠을 거 아니야. 2교시인가 3교시 때 떠올라야 돼, 이게 필은. 자, 63번. 이게 쉽지?
문장 분석을 경제 불확실성 이게 뭐가 돼? 주어 of course 콤마 콤마 묶어줘 알겠지? is가 뭐가 돼? 동사 자 precisely 품사가 뭐야? 부사 why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why는 항상 무슨 절? 명사절 why는 항상 무슨 절? 명사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is에 대한 무슨 역할? 보호 역할 하는 거야 물론 경제 불확실성은 주로 정확하게 왜? 아니, 이유입니다. 뭐의 이유이다? 선물 미래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왜냐하면 이게 문법 문제가 항상 이런 식이야. 어떤 일부분을 따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 알겠지? 우리는 중요한 건 이게 틀렸다. 알겠지? 이거지스트 나오면은 어디 본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한 것처럼 64번 이거 자주러닝에서 해가지고 자주러닝 똑같은 문제잖아 자주러닝은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어 자주러닝은 알겠지? 정답은 그냥 몇 번이야? C번이잖아 그치? 이거는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포겟하고 리멤버는 뒤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둘 다 취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그래서 뭐야 왜 올라갔어 또 그래서 포갓 다음에 메일링 와가지고 얘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그치 왜? 얘가 밑줄 것은 뭐로 바꿔줄 문제? ing ing가 밑줄 것은 뭐로?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잖아 투부정사는 뭐다? 뭐뭐 해야 할 것 그치?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통 설명했거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동명사는 뭐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어난 일, 발생한 일이니까 얘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얘는 뭐가 필요해, 항상? 해석이 돼야 돼. 알겠지? 해석이 돼야 돼. 알겠지? 자, 제이슨은 in advance 미리 생일 카드를 썼지만 엄마 생일까지 그것을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냈다가 됐잖아 그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가 와야 돼?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알겠지? 했다 안 했다로 판단하면 될 거야 여기 됐어? 자 마지막 65번 분석 if 접속사 만약 뭔만 한다면 you 너가 want 투부정사 원한다면 무엇을 천 개의 방법을 아는 것을 원한다면 자 wa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거야 얘네들이 서로 동격이야 수정하는 방법 무엇을 학교 유니폼이니까 교복을 그럼 여기까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if 나중에 배우는 조건 부사절이 되는 거야 하면은 just ask ask 몇 형식 지금은 몇 형식 배웠어 ask 4형식 물어라 명령문이야 누구에게? 소녀들에게 물어봐라 그것을 입는 여기서는 3형식으로 쓰였네 여기서는 3형식으로 쓰였네 그것을 입고 있는 소녀들에게 물어라 뭘 물어라 타이가 넥타이겠지? 넥타이가 be one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이렇게 끊어야 돼 뭐가 왔어? 부사 타이트도 부사야. 형부 다 돼에는. 알겠지? 자체가 형부야. 느슨하게 입었는지 또는 타이트하게 입었는지. 그리고 스커트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be reason 있다 없다 문법에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be raised로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은 or 사이에 두고 얘가 뭐야? be ed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ed가 와야 돼 여기까지 됐어?